2017 KBS 연기대상 김영철 천효진 대상 공동수상. 세상 모든 부모님께 이 상을 드리겠다. 점. 배우 김영철 천효진이 2017 KBS 연기대상을 공동수상했다. 31일 진행된 2017 SBS 연기대상에서는 아버지가 이상해 김영철과 황금빛, 내 인생의 천호진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. 김영철은 17년 전에 공예로 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또 한 번 영광을 안았다.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난 덕이다.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라며 함께한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. 천호진은 아직 저희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기에 이상을 받는 게 제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 받지 않겠다. 대신 세상 모든 부모님께 드리겠다 라며 황금빛,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꼭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. 감사하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. 이어 천호진은 진심으로 이상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. 여보, 연애할 때 한 약속을 지키는데 34년 걸렸다. 너무 늦었네. 미안해. 허락만 해준다면 다음 생에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네 라고 말해 뭉클함을 안겼다.